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머입니다. 오늘은, 자, 우리 그, 제철밥상이라 그래서요. 여기 전화번호랑 다 나와 있는데, 대전에서 왔네요. 자, 우리 강미자 언니. 강미자 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짜짜잔,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잠깐 열어봤어요. 근데 너무 귀한 걸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렇게. 자, 참송이 버섯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대박. 언니 너무너무 대박. 참송이 버섯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뭐 베타카로틴이 26.2%를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 기능이나 활성화로 암세포 억제 효과가 우수한 비타민 E에 7,000배가 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에르코틴네인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 노화에 방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로 자, 갱년기. 갱년기인, 저한테 좋으니까 먹어봐라. 그리고서는 언니가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골다공증 예방, 뭐, 성인병, 항암 효과, 변비 예방, 뭐, 얘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근데, 뭐, 변비 예방에도 좋고,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와, 참송이 회로도 먹고, 그쵸? 이건 먹을 줄 알아요, 제가. 뭐, 찍어서 먹고. 자, 근데, 요렇게. 와. 너무 좋아요. 완전히 버섯이 최고야, 최고. 이게 가시라 그러죠. 가시, 이게 들벗겨진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최상급이죠, 상급. 이러면은요. 뭐, 참송이 짱아찌도 하고, 참송이 뭐, 죽도 끓이고, 막, 이렇게, 불고기도 해 먹고, 그러네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막, 그러나 봐요. 이렇게. 아우, 전화번호가, 아까 그거 말고는 안 나와 있나 봐요.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제철밥상이라고 해요. 대전에서 있는데 제철밥상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참송이 버섯. 와, 요거는 또 말려갖고 이렇게 해서 한 봉지씩 이렇게 또 판매도 하나 봐요. 요것도 괜찮겠다. 불려놨다가 아니면은 요 아이는 분쇄기로 갈아서 가루로 해서 뭐 찌개 같은데 고를 때 양념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천연 양념이죠? 너무 괜찮다. 너무. 저 이거 먹을 줄 알아요. 네. 얘는 먹을 줄 알아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 버섯을 원래 좀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기처럼 질려. 찢겨. 완전 맛있어요. 향이, 찢기면서 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니 이거 너무 귀하게 잘 먹을게요. 완전 담백해요. 담백하면서, 와, 얘가 향이요. 아,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야, 그러면서, 진짜, 요거 좀 보세요. 생긴 거 좀 보세요.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가시 하나도 안 폈잖아요. 그리고, 이게 팩이 들어있나? 아, 들어있네. 그렇지. 이렇게 팩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아주 신선하게 보관 잘해갖고 이렇게 들어와요. 아우,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요런 데다가 이렇게 제가 보관하는 방법을 이렇게 둘둘둘 싸가지고서요 그 용기에다가 요런 식으로 싸서 이렇게 해갖고 또 요거 몇 개 싸서 또 요런 식으로 싸서 이렇게 싸고 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은요 냉동실에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먹고 그러거든요. 야,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쁘네. 잘 먹을게요. 자, 참송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원래 버섯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언니. 너무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선물을 하나 해야죠, 언니한테. 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아, 우리 강미자 언니는 또 갈 게 있는데. 강미자 언니는 또 요거를 해놓으셨죠? 이 영웅사랑이라고. 요거, DE08군의 영웅사랑 해놓으셨는데, 자, 영웅사랑, 언니 이거 갈 겁니다. 자, 요거랑 같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요거는, 읍내꽃집 분이에요. 근데 이제 5만원짜리인데, 요거는 스티커는 그냥 일부러 제가 안 떼요. 그냥 요거 사장님이 거기서 공방에서 붙인 거라. 자, 그러면서 요거는 5만원짜리 속파기 분입니다. 8.5cm에 높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돼요. 근데 예쁘지요? 이뻐요. 속파기가 3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요거보다 더 큰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요 아이한테 제가
언니한테 요거를 한번 심어보라고 요걸 선물 드릴 건데, 요게 라즈아가, 일본 라즈아가였죠. 자, 요건 제가 심어서는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뽑아서 가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기는 하려고, 그냥. 요거는 또 취소가 들어와서, 자, 취소 하나네. 아, 예쁜데, 아까운데. 저도 하나 여기다 심으려고 했던 건데, 마치 잘 됐다 싶어서 강미자 언니께, 자, 우리 강여사님께. 아, 강미자 언니 뭐 다 아시잖아요. 저기서. 우리 그, 나방 하면은, 거기서 또, 종소리 언니, 신정화 언니, 박혜영 언니, 뭐, 다, 리소토를 또 한 봉지씩 선물로 주셔가지고서, 저보다 더 손이 크신 것 같아. 이 언니가 누구냐고요? 네. 그, 목초행 말통 언니요. 그렇게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건 대충 털고요. 자, 어차피 이제 택배를 갈 거라. 자, 쭈글쭈글 합니다. 근데 얘가 색감이 들어오면은요. 쟤하고, 저, 읍내꽃집은 저 공방분하고, 저 속파기분하고 너무너무 잘 맞을 거예요. 제가 그 숟가락으로 전부 다 숟가락이든 뭐든 아무튼 파내는 걸로 속을 싹 파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게감은 좀 있지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얘가 빨갛게 색감이 들어오면 얼마나 예쁠까. 살짝만 틀어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식재해서 예쁘게 키워보시라고. 자, 요런 느낌이 들어요. 요런 느낌. 자, 요런 느낌. 얘가 입구 사이즈가, 자, 8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아이 지금 10cm 포트에서 꺼낸 아이가 여기 들어가서, 자, 그리고 얘가 살짝의 둥근 직사각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는 아이를 식재를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언니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참송이 버섯, 예쁜 참송이 버섯을 언박싱 하면서 우리 언니께 저는 요거를 선물을 하겠습니다. 자, 약속하지만 언니 예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송이 버섯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아우, 식구들이 지금 우리 언니들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어요. 쪽쪽 찢어서, 자, 참기름장에 하나씩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뿌리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